Hi everyone, this is Heaven and Earth Place. This is psychic medium Sarah Bosar. It's nice to meet you. Kind of 귀신이라는 건 그 자기가 그 한스러운 그 죽은 그 장면이 그 마지막 장면이 그 귀신의 형태로 나타나는 거거든요. 그런데 외국도 마찬가지예요. 교통사고가 났으면 그 자리에서 떠나질 못하고 머무는 그게 하얗게 보일 수도 있고 검어게 보일 수도 있고 그 정도인데 제가 봤을 때 이 악령이라고 하죠. 예. 악령의 모습이 틀린 게 뭐냐면 이 한국의 악령들은 조금 더 험악하고 조금 더 악랄한 그런 그래도 인간의 모습을 한 그런 걸로 들어오거든요. 근데 이 외국은 이 악령이라고 하면 이것이 동물도 아닌 것이 사람도 아닌 것이 어마어마하게 사이즈도 크고 이 크기로 해서 굉장히 위압적으로 들어옵니다. 내가 풀면서 달랐던 점은 이 한국의 악령들은 가는 것처럼 해요, 어느 순간. 그렇지만 안 가고 어디 가 있어요. 예. 그거를 내가 봤고, 외국에서는 타협이 들어가서 저기를 하면 딱 인정을 하고 물러납니다. 예. 그 점이 조금 틀렸던 것 같아요. 어느 날 어떤 분이 찾아오셨어요. 이분도 이제 하와이에 거주하는 그 외국 분이셨는데, 도저히 집이 무서워서 살 수가 없다. 그러고 오셨어요.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그 집을 가보자. 그래서 갔더니 식구들이 사는데 밤에 화장실을 못 가는 거예요. 집에 온 귀신이랑 귀신은 다 아래 위층으로 다 꽉 차 있었어요. 근데 그 뒤에 나무가 하나 있는데 그 나무가 이 사람으로 보였다가 나무로 보였다가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라 이거죠. 그러니까 말하면 한국에서 보면 이게 동터라고 그러는 거죠. 이제 목신으로 잘못된 거죠. 그 목신 역시도 너무나 간단한 방법으로 치료가 됐어요. 집 안은 다 훑어내고 불로 훑어내고 이 안정을 시키고 이 부적으로 안정을 시켰지만 그 밖에 계신 그 목신은 그저 좋아하시는 음식 술 바치면서 예를 갖췄어요. 그랬더니 그대로 인정. 그 집을 수호하는 신으로. 그러니까 한국 분들이 보면 어쩜 지방령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분명히 달랐어요. 우리 한국 같으면은 그렇게 무섭게 들어왔을 때 집을 다 흔들고 식구들을 내쫓을 정도의 귀신을 악령을 다 불러낼 때는 그 정도로는 가지를 않으실 것 같아요. 예. 큰 곳을 해도 제대로 큰 곳을 해야 이게 물러나지. 그렇지만 거기서는 설명을 드렸을 때 이래저래 해서 이래저래 하다. 이 가족이 여기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빌면서 이 죄를 올리고 이렇게 대접을 해드렸을 때 쿨하게 인정하시고 그 털을 딱 하고 물러나시는 걸 내가 봤을 때 정말 멋졌어요. 예. 악령이지만 멋졌어요. 우리나라 그 귀신과 외국인 귀신의 뭐 악령이라든지 그런 차이점이 되게 좀 있네요. 네. 뭐 아니면은 뭐 이렇게 뭐 큰 거미처럼 막 이렇게 기어다닌다거나 아니면은 막 이게 범도 아니고 제구화도 아닌데 막 그런 게 막 뒤에서 뭐 사자같이 막 이렇게 막 들어온다거나 그런 동물과 이 자연의 이런 거하고 흡사돼서 그런 게 좀 많아요. 우리나라도 왜 안 좋은 숲 같은 데를 가면 막 귀신들이 있다고 그러잖아요. 근데 이제 그런 데로 가면은 그게 흩어져 보이지만 어떨 때는 하나가 돼서 이 겁을 줄 때가 있어요. 네. 외국 영화들 보면은 네. 귀신들 보면 뭐 애나벨이나 뭐 그런 영화 보면은 그런 게 실제로 가능한 일일까요? 그렇죠. 똑같죠. 그 같이 그런 식으로 씌어서 그렇죠. 악령이 씌어서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죠. 외국뿐만이 아니라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게 사람의 형상을 한 귀신이 앉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저는 아기 때부터 그 사람 인형을 싫어했습니다.